실험 9는 디코더의 동작의 확인에 대한 실습입니다. 다음과 같이 74LS47 소자와 7 세그먼트 소자를 활용하여 회로를 설계해 주도록 합시다. 이때 저항은 모두 335옴 저항을 이용하며 소자의 경우 8번 핀의 그라운드를 16번 핀의 5V VCC를 인가해 줍시다. 설계한 회로를 다음과 같이 브레드보드 상에 구현하였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빨주, 노, 초네 가지 색의 점퍼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점퍼선은 입력단 A와 그리고 입력단 B, 입력단 C, 입력단 D와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 그라운드 상태로 연결되어 입력 값이 논리적으로 0인 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램프 테스트 동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LT바 핀과 연결된 점퍼선을 브레드보드의 그라운드 라인에 연결하여 논리적인 출력 값을 0으로 설정해 줍니다. 전원 공급기에서 5V 전압을 활성화시켜 주어 소자의 전압을 인가해 주도록 합시다. 그 결과 램프 테스트 동작으로 인하여 7 세그먼트의 LED에 모든 LED가 점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LT바 핀과 연결된 점퍼선을 5V VCC에 연결하고 BI바의 출력 핀과 연결된 점퍼선을 그라운드에 연결하여 브레이킹 인풋 동작에 대한 확인을 해볼 것입니다. 전원 공급기를 활성화시켜주면 블랭킹 인풋 동작에 의하여 7 세그먼트의 어떠한 LED도 점등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로에 BI바 입력단에 연결된 점퍼선을 끊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0의 입력값이 7 세그먼트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LT바의 값을 1로 설정해주고 BI바의 값은 연결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A 입력단과 B 입력단, 그리고 C 입력단과 D 입력단과 연결된 점퍼선을 일단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초기 상태를 설정해줍시다. 비시드 입력에 따른 회로의 동작을 살펴봅시다. DCBA 입력단에 각각 0000 값을 입력해 줍니다. 전원 공급기를 활성화시켜 줍시다. 7 세그먼트에 0의 숫자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DCBA에 각각 0001 값을 입력해 주도록 합시다. 7 세그먼트에 1의 값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DCBA에 0010 값을 입력해 주도록 합시다. 7 세그먼트에 2의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BA 값을 0011로 변경해 주도록 합시다. 7 세그먼트에 3의 값이 출력되었습니다. 다시 DCBA 값을
0100으로 변경해 주도록 합시다. 7 세그먼트에 4의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DCBA 값을 0101로 변경시켜 주도록 합니다. 7 세그먼트에 5의 값이 출력됩니다. DCBA 값을 0110 입력 값으로 변경시켜 주도록 합시다. 7 세그먼트에 6의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BA에 0111 입력 값을 설정해 줍시다. 7 세그먼트에 7의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BA 입력단에 1000 값을 입력해 줍시다. 7 세그먼트에 8의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DCBA에 1001의 값을 입력해 줍시다. 7 세그먼트에 9의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 9 출력 이후에는 다양한 입력 값에 대해 7 세그먼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봅시다. DCBA를 1010으로 입력해 줍니다. 다음 DCBA에 1011을 입력해 줍니다. 디시비에이에 1100을 입력해 줍니다. 디시비에이에 1101을 입력해 줍니다. 디시비에이에 1110을 입력해 줍니다. 디시비에이에 마지막으로 1111을 입력해 줍니다. 이후 리플 블랭킷 인풋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RBI 바와 연결된 점퍼선을 그라운드 라인에 연결해 줍니다. 또한 DCBA에 각각 0000 입력을 설정해 줍니다. 전원 공급기에 출력을 활성화시켜 봅시다. 7 세그먼트에 아무 LED도 점등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DCBA 입력을 0001로 변경시켜 보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이 7 세그먼트에 1의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플 블랭킹 인풋 동작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